안녕하세요. TV 책방 목소리 진양혜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창현입니다. 네. 동물이나 식물과 대화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네, 옛날에 그 바둑이라는 조그만 강아지를 길렀었는데요. 그때 뭔가 교감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것들이 좀 더 발달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어요. 네. 사물을 포함해서요, 사람이 아닌 다른 존재와 소통하는 것을 채널러라고 하는데요. 우리말로 하면 뭐 한 영매쯤으로 번역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채널을 맞추다 이런 뜻 같고요. 주파수를 맞추다. 그렇죠. 뭐 이런 뜻이겠죠. 채널링을 하는 사람을 채널러라고 하니까 그 동사는 채널링이라고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최근 이 채널러를 주인공으로 한 소설책이 화제입니다. 달에 사는 지성체와 소통한 작가 자신의 실제 경험을 바탕으로 쓰여진 책이라고 하는데요. 실제 경험을 바탕으로 한 책? 궁금하시죠? 먼저 화면으로 소개해드립니다. 네, TV 책방 북소리 오늘의 주인공이십니다. 소설가 이회수 선생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안녕하십니까. 화천에서 여기까지 오시느라 애쓰셨습니다. 네, 뭐 요즘은 뭐 교통이 발달해서요. 뭐 네. 차도 별로 안 막히고, 네. 비교적 쉽게 오긴 했습니다. 네. 사실 2014년도에 정말 많은 팬들이 철렁철렁 했었거든요. 네. 네 지금 건강 좋으시죠? 네, 좋습니다. 네. 뭐 단지 이제 위가 없습니다. 전부 잘라내버렸죠. 네. 근데 뵙기에는 훨씬 더 청년처럼 되신 것 같아요. 많은 변화가 좀 있으세요, 외모상으로. 네. 예. 옛날에는 꽁지머리로 아주 그 인기를 누렸던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요. 머리가 좀 짧아지셨어요? 네. 그 긴 머리가 제 트레이드 마크이다시피 되어 있었는데요. 네. 아무래도 수술하시는 수술팀들이 불편해 하실 것 같아서 자진해서 잘랐습니다. 근데 뵙기에 너무 경쾌해 보이세요. 감사합니다. 운동화에 흰색 청바지에 흰색 셔츠 그리고 짧은 머리. 네. 정말 20대 같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에너지가 넘쳐 보이십니다. 네. 건강해 보이시기도 하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근데 제 생각에는 그렇게 늘 건강하고 에너지 넘쳐 보이시는 게 아무래도 끊임없이 SNS를 통해서 그 수많은 독자들과 소통하시기 때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그렇게 많은 분들과 소통하기 위해서 무단히 노력하신 이유 특별히 있으십니까? 네, 제가 그 살아오면서 이제 70 좀 넘었는데요. 한 70여 년 동안 삶을 정리해보니까 가장 가치 있고 아름다운 것, 그것이 곧 행복과 직결되어 있다라는 결론을 얻었어요. 그리고 가장 가치 있고 아름다운 것은 바로 좋아하다. 그럼 좋아하려면은 막혀 있거나 닫혀 있으면 안 되거든요. 네. 나를 그만큼 열고 내어줘야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고 난 다음부터는 시간이 거꾸로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네. 저도 기억에 남는 게 제가 그 선생님 100만 팔로워 중에 한 명이었는데 언론 쪽에 종사하는 모든 분들과는 다 실시간으로 교감을 해야 된다. 세상을 알고 바꾸기 위해서는 굉장히 노력해야 하는 한 부분이다. 말씀하셨던 게 제가 잊혀지지가 않아요. 예. 더군다나 이번에는 그 인간 세상이 아니라 저 멀리 있는 달과의 어떤 교감을 말씀하셨어요.
달과의 교감을 실제 바탕으로 이 책을 쓰셨다고요? 한 10년쯤 예. 계속 사실은 어떤 미지의 그 의식하고 대화를 했는데 누구냐, 너 정체가 무엇이냐라고 물었더니 달의 지성체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런데 증명할 길은 없습니다. 그 우리가 달의 지성체라는 걸 지금 이제 부정하는 듯이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그 진위가 사실 불분명합니다. 아직도. 그런데 딱 한 가지 이제 우리 지구인의 입장으로서 생각하게 너무 빠른 것도 보지 못하고 너무 느린 것도 보지 못하고 너무 큰 것도 보지 못하고 너무 작은 것도 보지 못하고 그리고 보지 못하는 것은 믿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안 보이는 존재 그것들이 오히려 더 가치 있고 큰 메시지를 간직하고 있을 때는 많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일단 믿고 시작하자 그래서 대화를 한 10여 년 정도 네. 해왔습니다. 예. 네. 근데 저는 이게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이 드는 게요. 그 왜 주파수, 그러니까 소리를 듣는 거 있잖아요. 네. 그 나이에 따라서 다르다면서요. 젊은 친구들은 다른 주파수를 듣는데요. 네, 안 들리는 소리가 있습니다. 네. 저 같은 경우에도. 나이 먹을수록 맞아요. 못 듣는 네. 주파수가 있다고. 그래서 젊은 친구들끼리만 그 소리를 듣는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예. 예. 그러니까 뭐 충분히 가능한 얘기라는 생각이 들고 더군다나 그걸 가지고 책을 쓰셨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지상의 모든 사물과 사람들하고는 다 소통을 하신 것 같고 이제 달나라까지 가신 게 아닌가 생각도 드네요. 가급적이면은 거의 그야말로 주파수가 같은 쪽하고 소통이 잘 되죠. 그래서 네. 상대 입장을 배려하거나 감안하거나 헤아릴 때는 응당 그 소통 이제 원활해집니다. 원활해지고 그리고 세상이 그만큼 성큼 좀 따뜻하고 아름다워질 수가 있죠. 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빨리 책 얘기해야 될 것 네. 같아요. 보복 대행 전문 주식회사. 사실 되게 재미난 제목인데요. 네. 알고 봤더니 이게 그냥 일반 책으로 만들어지기 전에 네. 웹 소설의 형식으로 아주 인기를 끌었더라고요. 네. 카카오 페이지라고 하는 네. 플랫폼에서 연재. 그렇게 시작한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서점만이 반드시 그 이제 책을 살 수 있는, 책을 볼 수 있는, 책을 만날 수 있는 시장인가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너무 많은 다양한 매체들이 독자들을 서점으로부터 빼앗아갑니다. 그래서 뭐 스포츠라든가 또는 게임이라든가 또는 뭐 방송이라든가 만화라든가 하는 애니메이션 뭐 이런 온갖 매체들이 사실은 그 독자들을 서점으로부터 이제 빼앗아 가는데 그러면 책도 그 정도는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예, 그 정도의 가치와 재미가 그리고 쾌감이 예, 이렇게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가의 입장으로서는 어떻게 하면은 다시 이제 독자들을 책 쪽으로 시선을 돌리게 만들 수 네. 있을까? 예. 그것을 한번 생각해 봤고 그래서 제가 거기다가 제의를 했습니다. 네. 소설 하나 새롭게 써서 연재를 하고 선생님이 싶다. 먼저 제의를 하셨어요? 예, 그랬습니다. 상당한 이제 변화를 가지고 예. 왔었는데요. 어려웠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일단은 저도 제가 쓴 소설을 핸드폰을 통해서 봐야 되는 네. 그래서 상당히 막 어색하고 거북했어요, 예, 네. 처음에는. 근데 이게 그러니까 연재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새로운 매체에. 예, 예, 예. 그러니까 독자들과 약속한 시간에 다음 회를 올리는 거잖아요. 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전회의 어떤 피드백을 분명히 다 받아들여서 네, 다음 회에 네. 맞습니다. 그걸 네. 반영을 네. 해서 올리신 거잖아요. 네, 네. 이거는 정말 완벽하게 말씀하신 네. 대로 독자와 소통하면서. 예, 소통과 조화가. 이루어져야 예, 됩니다.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소설이라고 네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그리고 이제 저도 깜짝 놀랐는데 이 새로운 매체에 접속하는 그 인구가 엄청나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어떤 스토리를 그 원하는 건 그렇죠. 변하지 않는 것 같아요. 네네. 예.
그 독자들하고 그런 식으로 커뮤니케이션 하시면서 기쁨이 더 크셨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네, 기쁜 점도 있었죠. 저는 책에 대한 어떤 신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세 가지 중요한 요소가 있는데 하나는 정, 물질적 에너지체이고 그 다음에 기, 정신적 에너지체이면서 신, 영적 에너지체다. 그런데 이 세 가지가 놀랍게도 결핍되면은 다 나타나는 현상이 허기입니다. 배고파집니다. 그러니까 정신적 에너지가 예. 결핍돼도 배가 고파져요. 네. 영적 에너지가 결핍돼도 배가 고픕니다. 네. 그런데 그걸 음식으로 충당해보려고 막 먹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대개 방송들이 다 먹방 일변도로 내달아가고 있는데 저는 그 정신적 양식인 이제 소설도 일종의 정신적 양식이라고 생각을 네. 해서 영양가가 좀 있어야 하지 않는가. 그러니까 정신적인 요소를 건강하게 만들어준다든가 영적인 요소도 건강하게 만들어준다든가 이런 영양소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믿음을 아직도 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재밌어요, 네. 선생님. 현대인들이 정신적 허기가 있다라는 말씀. 네. 그리고 선생님의 어떤 소설로 정신적 허기를 채우고 있는데요. 자, 그러면 보복대행 전문 주식회사. 간단하게 이게 어떤 스토리인지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뭐 자칫하면 이게 스포일러 같은 거예요. 네. 사실은 30살 먹은 그 은둔형 외톨이가 친일파의 후손입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 할아버지가 독립군인 줄 알았는데 골수 친일파였어요. 그 사실을 알고부터 말을 더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소통을 잘 못하는 일반 사람들하고 그리고 은둔형 외톨이로 이제 전락하고 마는 그런 환경을 가지고 있는데 나중에 이 부당하게 재산을 축적했던 할아버지와 아버지를 그 죄를 대신해서 내가 이것을 정의롭게 써야 되겠다. 그리고 세상을 조금이라도 맑고 밝게 변화시키는데 앞장서야 되겠다라고 해서 사실은 인간 쓰레기로 명명되어질 만한 인물들을 선정해가지고 응징을 가하는 내용입니다. 그 과정에 식물이 엄청난 역할을 하는 그렇습니다. 거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정보를 식물한테 넣었죠. 예. 예. 주인공의 이름이 정동언, 네. 동양의 선비라는 뜻이에요. 네, 네, 동역의 선비. 예. 네. 이 정도는 스포일러 아니죠, 선생님? 예. 예. 그러니까 식물과 대화를 할 수 있는 그 능력을 설정하신 거는 아무래도 그 선생님의 어떤 그런 체험을 예, 제 채널링에서 한때 그 달 친구들이 메신저가 돼서 중간자가 되어가지고 나무들의 의식과 저를 조우하게 도와줬던 적이 있어요. 예. 그래서 나무들과 대화를 몇 번 했던 적이 있습니다. 예. 결례가 안 된다면 그 네. 내용을 여쭤봐도 될까요, 선생님? 네, 뭐 식물들 같은 경우에는 정말로 그 어떤 책에 아낌없이 주는 나무라고 하는 책이 있듯이 정말 아낌없이 주는 존재들입니다, 식물들은. 그 의식이 굉장히 거룩하고 고아합니다. 그래서 감성마을에 있는 모든 식물들한테는 자주 대화를 나눕니다. 네. 아주 그 마음속으로. 예. 그래서 자주 대화를 나누고 쓰다듬기도 하고 그런데 반응이 눈에 띄게 달라집니다. 네. 감성이라는 게 사람과의 대화를 통한 감성도 있지만 사물, 특히 식물의 교감을 예. 얘기하신 예. 거군요. 근데 여기 주인공을 보면은요. 말도 좀 더듬는 은둔형 외톨이잖아요. 네네. 특히 마음에 안 드는 사람한테는 더 말을 더듬는 것 네, 같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정작 말을 할 수 없는 대상인 식물과는 채널링을 하고 교감을 하잖아요. 네네. 이게 어쩌면 우리의 사회적 현실을 반영하고 있는 게 아닌가 네, 그런 그렇죠. 생각이 드는데 예, 예. 적어도 현실의 축소판이라고 봐주시면 모든 소설이 예. 사실은 뭐 이 세상에 쏟아져 나오는 그 숱한 모든 그 소설들은 딱 한 줄로 다 대신할 수 있습니다. 그는 또는 뭐
뭐 그것은 네. 태어나서 살다가 죽었다. 네. 이것으로 축소되는데 거기에 이제 뭐 어떻게 왜 뭐 예, 무엇이 이런 무엇을. 것들이 다 이제 합해져서 펼쳐지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세상도 사실은 알고 보면은 제가 볼 때는 소설이고 소설의 무대입니다. 보복대행 전문 주식회사에서 이제 억울한 일을 당한 이들을 대신해서 보복을 대행해 주잖아요. 이제 첫 보복 대상이 동물 학대자예요. 근데 이 동물 학대에 관해서 첫 에피소드로 결정을 하신 이유가 좀 있으세요? 아, 그 사실은 저는 처음 첫 부분을 그 동물 학대로 정하지는 않았었어요. 처음에 초고 때는. 근데 이제 그 영화 조감독을 하는 제 큰아들이 와서 이제 읽어보고 아버님 이 설정보다는 사실은 그 동물 학대 부분이 먼저 나오는 것이 훨씬 설득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라고 해서 250매 정도를 다 폐기시켜버리고 다시 쓴 겁니다. 그 부분을. 그런데 그 이유는 사실은 너무 생명의 귀중함을 모르는 분들이 이제 자꾸 늘어가고 있는 것 같아서 얼마나 생명이라고 하는 건 거룩한 것이며 가치 있는 것이며 그리고 우리가 함께 존재하는 한 정말로 하찮고 무가치한 그 생명체는 없다라고 하는 것을 좀 인식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 먼저 이제 고양이를 괴롭히는 청년 하나를 등장시킨 거예요. 플랫폼상에서 반응도 아주 뜨거웠을 것 같아요. 네네, 네, 그렇습니다. 그게 또 젊은이들의 감성을 좀 이렇게 자극시켜서 더 많은 반응들이 있었을 텐데요. 거기 나왔던 그 유익현이라는 사람, 그 저기 극중 인물이 고양이를 괴롭히는데 그게 다 부모님한테 받았던 그렇죠. 학대가 원인이 된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하면서 어떤 얘기를 하시고 싶으셨나요? 근데 사실 그 현실적으로 보면은 부모님도 또는 선생님들도 그 물질의 풍요가 곧 행복과 직결되어 있다라고 착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서 그렇죠. 정말로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이것을 알릴 필요가 있는 것 같았어요. 인간은 만물을 사랑할 수 있는 유일한 가슴을 간직한 유일한 존재입니다. 지구상에서. 그러니까 만물을 사랑할 수 있기 때문에 인간이 만물의 영장이거든요. 그런데 그 만물의 영장이 사실은 거의 동물의 한 생명들을 놀잇감으로 생각해버리거나 자기가 겪었던 한 시절의 슬픔이나 아픔을 대신 받아야 하는 존재로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죠. 물론 반성하지 않습니까? 소설 속에서는. 그런데 여기에 보면 또 정치 풍자를 한 만화가 만화가를 성추행범으로 몰아가지고 좀 파멸에 빠지게 하는 어떤 정치인들이 나와요. 이런 걸 보면서 요즘에 정치 풍토를 한번 좀 개탄하고 계신 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그렇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뭐 특히 이제 트위터를 통해서 끊임없이 잘못된 정치가들에 대해서 돌직구를 날려왔었는데요. 부정이나 부패는 여야를 막론하고 저질러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적어도 쌀창고가 있다면 식구들이 먹을 쌀보다 쥐들이 더 많이 먹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현실적으로 대한민국 정치를 봤을 때 뭐 방산비리라든가 뭐 끔찍한 거 과공할 정도의 부정부패 또 그 부정부패를 동조하는 부역자들이 있거나 또 정치가들이 있다는 사실은 반드시 저는 이제 작가적 입장에서는 지적하고 지탄해야 된다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러니까 특히 소설이 가지고 있는 그 영향력은 저는 그것이 적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꼭 이번 기회에는 응징을 하고 세상을 조금이라도 뭐 적어도 0.001mm라도 내 소설을 통해서 바뀌었으면 좋겠다. 바꿀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정치가들을 등장시킨 겁니다. 네. 그러니까 여러 가지 것들, 사회의 부조리한 것들이 다 얽혀서 책 속에 녹아 있는데요. 네. 사실 이건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것이 거대 권력들이 그동안 어떤 그 사회를 이끌어가는 지성인들을 탄압한 것. 네. 뭐 그런 것들은 너무 비일비재하고 다들 인정하는 거잖아요. 네. 네. 경험담 같은 게 있으실 것 같아서. 그렇죠. 저는 사실은 그 문재인 대통령 북콘서트 할 때 제가 게스트로 출연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블랙리스트 얘기가 나왔을 때 뒤에 화면으로 블랙리스트 명단을 쫙 올려놨어요. 기억부만 자그만치 거의 A4 용지 7장 정도가 될 정도의 분량입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거계의 예술인들이나 작가들이 다 블랙리스트에 올라 있다는 얘기인데 저는 빠졌어요. 엄청나게 불쾌했습니다. 네. 세상에 나를 사이비로 간주한 것이 아닐까. 그래서 상당히 불쾌했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사찰자 명단에 올라 있어서 네. 거의 뭐 블랙리스트에는 굳이 올릴 이유가 없는 그런 정도의 좀 심각한 존재로 평가받았었죠. 그 사실을 알고 나시니까 다시 좀 위로가 되셨습니까? 위로가 블랙리스트에 많이 되고 빠진 게 당연. 일단 어쨌든 내가 내 할 일은 한 모양이다. 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우리가 사실 블랙리스트에 올라가야지 제대로 사는 사람으로 평가받는 그런 시대에 살았었네요. 네, 정말로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정치가들을 사실은 민주주의 국가는 국민이 주인인데도 국민이 오히려 주인이 심부름꾼을 모시고 산 셈이 됐었죠. 문건 중에는 아주 저명한 대한민국의 정말로 이름을 대면 금방이라도 알 수 있는 작가도 등장합니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분은 이회수 작가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 두 건의 문건에 대해서 왜 사찰 문건이라고 판단하고 계십니까? 블랙리스트와 연결해서 이제 개인 사찰 이야기를 말씀을 하셨는데요. 네. 내가 개인 사찰 대상자였다라는 걸 알게 되고 나서 그때 그 심경은 어떠셨습니까? 역시 그랬구나라고 하는 생각은 듭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그야말로 경직된 정부였었으니까 그러기는 했는데 그래도 좀 이건 너무하지 않은가 싶은 것. 쉽게 말해서 모든 활동이 제약을 받았다는 겁니다. 제가 살아오는 동안에 왜 이렇게 압박감을 느끼고 그리고 모든 것이 부자연스러울까. 뭔가 계획이 잡히기만 하면 다 성사되었다가 한 2, 3일 전에 통보가 옵니다. 무산됐습니다. 더 이상 묻지는 마시고 그렇게만 알아주십시오라는 취지로 말씀을 하시거든요. 거의가 다 무산됐어요. 그래서 쌀도 몇 번씩 떨어지고 살기는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사실은 어떤 데는 이거 웃을 수도 없고 울 수도 없는. 그래서 요즘 뭐 심지어는 우프다라고 하는 신조어가 생기지 않았습니까? 근데 저는 책 제목에서 다 좋은데 보복이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네네. 사실 이 개인적 보복이라는 것은 사회의 법 제도와 질서라는 게 있는데 이것과는 별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예. 개인들이 보복을 꿈꿀 수밖에 없는 우리 사회. 이게 법정의가 제대로 안 됐기 때문에 이런 단어를 쓰신 건 아닌가요? 그런 의미가 숨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실제 그 소설 속에 보면은 대화 중에 그런 것 나오거든요. 동물보호법의 모든 조항이 동물을 보호하려는 의도가 충분히 내포되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는 있겠으나 지켜질 가능성은 희박했다. 가령 소유자 등은 동물을 유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조항도
현실적으로는 개무시되고 있는 실정이다. 처음에는 반려동물의 귀여움 때문에 키우다가 병이 들거나 성격이 나빠지거나 귀찮다는 이유로 멀리 내다버리는 사례들이 허다하다. 모든 조항에 처벌이 강화되지 않으면 개선은 기대하기 힘들 것이다. 농작물을 해치는 병멸구나 전염병을 옮기는 똥파리도 아니고 사람이 애지중지 기르는 반려동물이다. 고양이를 600마리나 잔혹하게 도살했는데 고작 80시간 사회봉사라니. 동물보호법이 아니라 동물멸시법이라는 생각까지 들게 만드는 판례다. 그 주인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거의 가족 같고 피부치 같고 그렇죠. 그야말로 소중한 생명체인데 그 가슴이 얼마나 찢어졌을까를 생각하면 그 처벌은 너무나 가볍다는 것이죠. 네. 또 이 책 보게 되면 정의의 편에 서 있는 언론도 나오는가 하면 네네. 대기업이나 이런 것에 그냥 뭐 광고나 해주고 그 편에 서서 합리적인 네네. 논리나 만들어주는 네네. 그런 또 언론도 나와요. 네네. 이런 것들을 보면서 언론 개혁에 대한 말씀도 좀 담고 계신 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특히 이제 그 세상을 썩지 않게 만들어야 하는 방부제가 되어야 하는 분야들이 네. 있습니다. 뭐 교육이라든가 네. 언론이라든가 종교라든가 네. 예술은 그야말로 사회의 방부제로서 그 존립해야 하는 거룩한 그런 사실은 분야인데요. 오히려 부패 촉진제가 되어서 그 부패 촉진제의 역할을 그것도 앞장서서 왕성하게 또 맹렬하게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은 어쨌든 응징을 당해 마땅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소설에 등장시켜서 좀 거의 뭐 저 비참한 상태로 보복을 하시오. 최근에 그 발표된 그 작품들 중에서요 가장 권선징악적인 요소가 담긴 책이라는 생각을 예. 하면서 읽었거든요. 네. 저희 이제 재밌게 우리 인터뷰해요 선생님 했는데 점점 무거워지는 그러니까요. 것 같아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책 얘기로 다시 돌아가 보면 네. 사실 이게 이제 큰 그 몸통, 큰 줄거리는 예. 그 이제 환경 파괴의 주 원인이 되는 4대 강 네. 네. 관련해서 그 주요 인물들을 응징하는 네. 네. 그 스토리가 네. 전체의 그 네. 맥을 대미를 장식하죠. 네. 그야말로 읽고 네. 있습니다. 그래서 4대 강 사업에 대해서 분명히 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으셨던 것 같습니다. 저는 사실 그 이 소설을 계획했을 때 지금 금강의 요정이라고 하는 별명을 가진 그 김종술 기자님을 만나 뵀었습니다. 근데 그분이 저한테 사대강 그 금강의 물을 퍼가지고 오셨어요. 녹차라테 같은. 네, 네. 뚜껑을 딱 열었는데 그 악취가 거의 그 고개를 들 수 없었어요. 머리가 띵이 해져요. 그러니까 뭐 거의 30초도 지나지 않았는데 그 정도로 어마어마한 악취를 풍겼었고, 심지어는 그 최악의 그 수질 오염도에서만 서식한다라고 하는 그 실지렁이 류들도 있었고, 또 참빛 이끼벌레도 있었고, 근데 그분은 뭐 직접 그물 퍼 드시기도 하고, 그 복통과 설사에 막 엄청나게 시달리시고, 그리고 참빛 이끼벌레를 몸에다 이렇게 발라보거나 이렇게도 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그분의 증언에 의하면은 약 2리터 정도 그 물을 복용을 하면은 동물이든지 인간이든지 생명을 잃게 된답니다. 아이고. 그 정도로 독성이 많죠. 근데 그것을 아무 하자가 없고 뭐 오히려 자연이 좋아졌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또 그걸 동조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전부 일반적인 견해를 다 뒤엎어버리는 분들이십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응징당하시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해서 네. 예, 녹조라 때 소설 속에서는 원샷 네. 터시고 그리고 구토와 설사 복통을 복통에 시달리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일순 장래가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다. 조찬길 교수가 페트병 뚜껑을 열고 있었다. 어우! 장래가 순식간에 역겨운 냄새에 휩싸였다. 청중들이 모두 코를 막은 채 고개를 돌리고 있었다. 평생 맡아본 적이 없는 냄새였다. 단지 뚜껑을 열었을 뿐인데도 악취는 실내를 가득 메우고 있었다. 지독하게 부패한 물질에서만 발산되는 악취. 한마디로 살인적인 악취였다. 사방이 하수처리장으로 변해버린 듯한 상황이었다. 잠깐 맞고는 코를 움켜쥐었는데도 골이 띵해질 지경이었다. 그러나 조찬길 교수는 결연한 표정으로 마실 태세를 취하고 있었다. 말려야 되는 거 아니야? 냅두라니까. 술렁거림 속에서 조찬길 교수는 마침내 목을 뒤로 젖힌 채 일그러진 표정으로 녹조 라떼를 벌컥벌컥 마시기 시작했다. 한 모금, 두 모금, 세 모금. 가까이 있는 청중들이 코를 움켜쥔 채 황급히 도망치고 있었다. 허리를 구부린 채 헛구역질을 연발하는 사람도 있었다. 세은이 이 모든 과정을 디지털 카메라로 기록하고 있었다. 급기야 조찬길 교수는 역겨움을 참지 못하고 강연장 바닥에 음식물들을 우액우액 토해내기 시작했다. 저러다 내장까지 모두 토해내지 않을까 걱정스러울 지경이었다. 소강당이 지독한 악취 때문에 폐수처리장을 방불케 하고 있었다. 주제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인간만이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것. 만물에 대한 사랑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예, 예, 그래서 그 사랑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네, 네. 예. 아유, 좋죠. 네. 그 이제 주인공의 가슴을 뛰게 하는 사람이 나와요. 이제 네, 꽃집을 네. 경영하는 네. 한세은이에요. 네, 근데 네. 이 한세은이 참 당당한 것이 네, 네. 둘 사람은 관계가 어떤 거예요? 무슨 관계예요? 하고 물으니까 당당하게 저희 썸 타는 관계예요. 네, 이렇게 네. 스스로 네, 규정하더라고요. 네, 네, 네. 저는 어쨌든 이일 선생님께서 그 썸 타는 관계라고 쓰시면 진짜로 경험해보고 쓰셨을 것 같은 생각도 좀 혼자 상상을 하고 예. 굉장히 매력적인 여성이다 네, 하는 네. 생각도 했어요. 예. 한세은은 어떻게 만들어진 인물인가요? 원래는 사실 그 업소녀로 나옵니다. 그랬는데 직종을 바꿨습니다. 직업도 바꾸고 성격도 바꾸고 다 바꿨어요. 바꾸고 거기에 이제 제가 모시고 사는 사모님을 우리 사모님을 집사람을 살짝 성격을 좀 넣고 상당히 이제 호탕하고 쿨하고 이런 성격을 가미하고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인물입니다. 네. 네. 저희가 여쭙지도 않았는데 먼저 말씀을 해주신 네, 걸 보면 아까 말씀하신 게 저희들 가슴에 딱딱 와닿는 게 있는데요. 네. 사면 처가 임명제 처 댁에서 이렇게 사십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뭐 거의 까처가에 가깝습니다. 까처가는 무슨 뜻이죠? 집사람 얼굴만 보면 까불어칠 것 같은 농담이었습니다. 네, 집에 네. 가면 또 반찬하고 지장이 있을 텐데. 네. 농담인가요? 진담인가요? 농담 반, 진담 반입니다. 네. 네, 뭐 두 분이 항상 방송국에 오실 때 같이 오시잖아요. 네, 네. 항상 매니저처럼. 네, 네. 네, 함께. 그렇죠. 매니저죠. 네. 제 인생의 매니저입니다. 네, 네. 해주시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네. 항상 같이 다니시고요.
참 이렇게 동시대와 함께 네. 호흡하면서 네, 끊임없이 네. 창작에 임하시는 선생님의 모습을 보면서요. 야, 어떻게 저렇게 끊임없이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고 또 발표하는 저 힘은 어디서 나올까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네, 네. 네. 어디에서 그 힘을 받으세요? 그 저는 사실은 그 출판가에서 저를 그 이제 분석할 때 고정독자를 약 40만 정도 네. 보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이제 그것이 이제 카카오 페이지에서 증명되어졌습니다만, 미암 판정, 확진 판정을 받았을 때, 제가 이제 페북이나 트위터를 통해서 그 사실을 알렸거든요. 너무 많은 분들이 염려해 주시고, 성원해 주시고, 뭐 사랑을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투병 때 이제 그 항암 처방을 8번 정도 항암 투병을 이제 했는데 그 8번 극복하고 나니까 폐기흉에 걸려가지고 3번 또 수술을 했습니다. 그러고 났더니 유방암이 또 걸려가지고 저는 그 남자는 유방암 없는 줄 알았는데 사실은 그 이 저 종양이 생겨가지고 그래서 이제 수술을 해야 하느냐, 뭐 약으로 치료를 해야 하느냐 이러다가 나중에 이제 병원 측에서 약으로 한번 해보고 정 퇴치가 안 될 경우에는 수술하자 이렇게 결정을 내리고 약을 복용해서 6개월 만에 또 그게 낫습니다. 근데 이게 뭘까, 왜 내가 이렇게 쌩쌩할 수 있을까 생각해보면은 저는 사실은 사랑을 너무 많이 받은 존재고 또 너무 많은 것들을 사랑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충만하게 사랑을 주고받을 수 있을 때 인생도 풍요로워지고 그리고 근심 걱정도 없어지고 비록 위기나 또는 아픔이 온다고 하더라도 그걸 극복할 수 있는 힘이 된다는 생각입니다. 네. 그래서 끊임없이 그 예수님이나 뭐 부처님이 그 사랑과 자비를 강조했던 이유를 요즘 특히 새삼스럽게 깨달아가고 있습니다. 네. 병마를 극복한 것이 사랑에 충만된 어떤 그런 삶의 예. 상황 때문이 아니었나 네, 생각도 네. 들고요. 저희가 이제 이 프로그램 준비하면서요. 그 유 선생님께서 이제 어우 북소리 원고 참 좋습니다. 잘 구성하셨습니다. 칭찬해 네. 주셨거든요. 네. 근데 그 작가께서 뭐 아주 뭐 네. 제가 저 전달하고 싶었던 거 다 여기 네. 끄집어내가지고 예. 그 작가가 원래는 보기를 줬었거든요. 네, 이번 네. 질문에 1번이 사랑, 2번이 가족, 3번이 정의, 4번이 인생이었어요. 네. 1번이 사랑 맞습니다. 네. 그 다음에 그 지금 여기 적어주신 거 다 중요합니다. 가족도 네. 그렇고요. 네. 마지막에 인쇄도. 네, 인쇄 이건 뭐 아주 그 절실한 문제죠. 네. 저기 투병 이후에 말씀을 들어보면 화수목금토죠. 그 물불 쇠 나무 흙 네, 네. 이런 주제들에 대해서 글을 쓰시겠다 얘기했는데 네. 이번 게 아마 나무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네. 그 다음 주제는 어떤 걸 기획하고 계신가요? 지금 망설이고 있는데 원래 먼저 그 초안을 잡아놨던 건 물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물은 제일 나중에 쓸 예정이고 다음번이 아마 불이거나 흙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 오늘 오랜만에 선생님과 이렇게 편안하게 그 선생님 작품으로 말씀 네. 나눌 수 있어서 참 행복하고 아니, 즐거웠습니다. 저도 행복합니다. 예. 네. 근데 벌써 아쉽게도 마지막 질문을 맞습니다. 드려야 될 시간이 됐습니다. 저희 공식 질문이 하나 있거든요. 네. TV 책방 북소리에서 항상 모시는 그 분들께 내 인생의 한 구절 저희 방송을 보시는 시청자분들과 좀 나눠주세요. 부탁을 드려요. 네. 유희 선생님은 정말 내 인생의 한 구절 너무 많으실 것 같은데 어떤 것을 소개해 주실지 궁금합니다. 두 가지가 있습니다. 네. 제 인생의 그 좌우명은 길이 있어 내가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감으로써 길이 생기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제 인생의 좌우명이고요. 작가로서의 좌우명, 글을 쓸 때 좌우명은
쓰는 이의 고통이 읽는 이의 행복이 될 때까지. 네. 어. 야. 너무 가슴이 확 와닿는데요. 네. 예. 쓰는 이의 고통이 읽는 이의 행복이 될 때까지. 야. 이런 맥락에서 마지막에 이제 한 가지 추가해서 여쭤보고 싶은데요. 지금 이제 새로운 정부가 출범해 있는데 네. 새로운 문재인 정부한테 이런 맥락에서 한마디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이제부터는 대한민국도 가치관을 수정할 때가 왔다. 아. 그러니까 진실로 가치 있는 것은 물질의 풍요가 아니고 정신이나 영혼의 풍요다. 그래서 특히 사랑을 중심으로 해서 온 국민이 사랑으로 가득 찬 세상을 만들어가는 이런 중심에 문재인 정부가 서주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사랑이라는 단어를 참 여러 번 말씀해 주셨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가요? 오늘 굉장히 사랑받는 느낌으로 네, 예, 좋습니다. 예, 마무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책 색다른 시선을 만나다 TV책방 북소리 오늘은요 오랜만에 소설가 이회수 선생과 보복대행 전문 주식회사로 말씀 나눴습니다. 이렇게 찾아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나라의 사회학이 참 많지만 쉽게 개선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들은 때로 개인적 차원의 보복을 해서라도 사회적 정의를 구현하고 싶어지기도 합니다. 이회수 작가는 이런 현실을 반영해서 보복대행 전문 주식회사라는 소설을 썼습니다. 세상 모든 억울하고 답답한 일을 후련하게 해결하는 식물교감 채널러의 흥미진진한 복수 이야기입니다. 채널러는 인간이 아닌 다른 사물과 소통하는 일종의 교신자인데요. 주인공은 식물과 교감이 가능한 사람입니다. 마음이 닿지 않는 사람들 앞에선 극심하게 말을 더듬는 30살의 은둔형 외톨이. 그가 식물들의 제보와 도움을 빌려 사회학을 밝혀내고 정의를 구현한다는 내용입니다. 모바일을 통해 연재된 소설인 만큼 짧은 문장과 간결한 이야기 구조가 요즘 청년들에게도 잘 전달되어서 인기를 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회수 작가는 독특한 상상력과 탁월한 언어로 우리에게 사회정의가 필요하다는 걸 다시 한번 절감하게 만들었습니다. 이회수 작가는 오늘날 우리 사회를 방부제마저 썩어버린 사회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사회에서 작가의 감성은 우리 사회를 정의사회로 바꾸는 소중한 씨앗이 될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정치인에게도 옮아가서 법과 제도로서 제대로 정착해서 더 이상 개인적 복수가 필요 없는 사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Little pieces of my own. Why don't you